안녕하세요, 리비닉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13.4 버전에서 마우스뿐만 아니라 트랙패드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서 매직 트랙패드 2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트랙패드를 전원을 켜주시고 블루투스 설정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으로 포인트가 나오고 트랙패드를 아이패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에서 일반에 들어가시면 트랙패드를 선택을 하시면 세부 사항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탭파이어 클릭하기를 켜주시게 되면 터치만으로도 클릭을 해서 맥북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터치만으로 클릭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탭파이어 클릭하기를 꺼두게 되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눌러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터치를 사용하시려면 탭파이어 클릭하기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방향을 반대로 하시려면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꺼주시게 되면 윈도우 사용자처럼 스크롤 방향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서 포인터 제어기에 들어가셔서 포인터 크기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색상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선 굵기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터 움직임 설정을 끄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포인터 움직임 옵션을 키시게 되면 이렇게 버튼 위로 왔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 관성은 손가락을 뗀 후에도 포인터가 계속 움직이게 허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트랙패드 관성을 끈 상태에서는 이렇게 손을 떼면 딱 바로 멈추게 되어 있고 트랙패드 관성을 키시게 되면 이렇게 가속을 시켜서 움직이면 손을 뗀 이후에도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 부분에 가져가면 이렇게 컨트롤 센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아이콘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 조정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음량 조절도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독 아이콘이 나오고 한 번 더 내리면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가서 길게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멀티태스킹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파리에서는 두 손가락으로 좌우 스와이핑을 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알아서 변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텍스트 부분에 가져갔을 때는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면 보조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기능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하기, 찾아보기, 공유 같은 메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창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붙여넣기 메뉴도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끌고 오게 되면 이동도 바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트랙패드로 모든 조작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패드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앱 아이콘에 포인터가 갔을 때에도 일반적인 마우스 모양이 아니고 아이콘이 확대되는 등으로 자동적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앱 간 전환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랙패드를 사용해서도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핀치 줌을 사용해서 확대 축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아이패드 OS 13.4 버전에서 매직 트랙패드를 연결해서 트랙패드의 사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새롭게 출시되는 매직 키보드 내에 트랙패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매직 트랙패드 2와 매직 마우스 2를 사용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매직 트랙패드 1과 매직 마우스 1은 이제 마우스의 기능만으로 작동을 하고 트랙패드의 기능으로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iPadOS 13.4 이전 버전에서는 마우스가 보조적인 기능이었다고 하면 이제 13.4 버전부터는 마우스와 트랙패드가 거의 완벽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패드의 사용성을 훨씬 더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다음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